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 온 것이 자유우파가 한 겁니까? 아니면 종북좌파가 한 겁니까? 자유우파! 오늘 이 땅의 번영을 이룬 것이 자유우파입니까? 종북좌파입니까? 자유우파!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아니, 했어요. 계속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계속 무너뜨려왔어요. 우리가 경제를 살리면 그거 어떻게 망가뜨릴까? 그 국리만 한 것 같아요. 이 종북 좌파가 그러고 한 것은 전부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경제를 무너뜨리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깨뜨린 그런 일들만 했어요. 이 나라 지금 이런 번영을 이룬 것은 우리 자유우파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당의 선진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60년대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대였어요. 60년대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 우리 도둑 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한 7만원.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60세 때 살아계셨죠? 우리나라에 사시지 않았습니까? 요 몇 사람 빼고는 대부분 다 사실 저도 그때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이었단 말이에요. 1년에 6만원 갖고 산 거예요. 6만원, 7만원 갖고 산 거예요. 생각나십니까? 안 납니까? 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갔는데 71년도에 무슨 통계 보니까 이제 우리가 254불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전부들 막 희망이 부풀어 있었어요. 얼마의 희망이 부풀었다고요? 254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만원, 1년 30만원 벌게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 우리가 1980년대는 천불 시대를 만들어가자. 1980년에 천불 시대를 만들어가자. 그거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이루었는데 3년 전에 이뤘어요. 1977년도에 천불 됐어요. 그리고 계속 발전해서 1995년 같은데 4년인지 5년에 우리가 만불 됐어요. 2006년인가 7년에 2만불 됐어요. 작년에 3만불 됐어요. 그런데 60불에서 3만불 올 때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피와 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유우파,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합니다. 그 노인의 대안은 뭐냐? 대안 없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겠습니까? 경제대안, 민생대안, 성장대안, 어떻게 우리를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안되없이 대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대안이 있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더 큰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 경제 대성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부의 실정들을 계속 지난 4월, 5월 이렇게 이 정부의 실정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징비록을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 징비록 들어보셨습니까?
이 증류로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대안이 있니 없냐는 말을 하니까 이미 우리 다 대안이 있는데 또 대안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너희들을 뛰어넘는 경제 대안 민생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 94명이 맨 처음에 77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듯 같이 하겠다고 동참을 해봐서 얼마 전까지 94명이 아침마다 모여서 조차를 하면서 우리 경제 지금 시점에 어떻게 키워갈 건가 살려낼 건가 하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말 내달 중순까지는 이 대안들을 국민들에게 다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리겠습니다. 경제를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일으키겠습니다. 우리 안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백승주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 구미 을이죠? 아 구미 갑이죠? 구미 을 오늘 당협행사 예 진행된 거죠? 예. 근데 구미 갑도 오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구미 을부터 얘기해드리겠네요. 장성춘 위원장님 우리 당에 둘도 없는 투사예요. 그렇죠? 예. 지금 당 너무 잘 이끌고 계시죠? 예. 우리 장 의원님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전보다 열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대의, 우리들의 큰 뜻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1차적인 큰 목표는 뭐예요? 총선 승리하는 것이죠. 총선 승리해서 국회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죠. 그거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세게 하자,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하자, 어떤 사람 지금 하자, 어떤 사람 나중에 하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데 힘을 합하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박수 주세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우리 이겨놓은 다음에 다음 대선까지 이겨놓은 다음에 그리고 12비를 가려도 괜찮아요. 우선 우리의 목표는 네가 잘났냐 내가 살았냐 네가 살았냐 내가 살았냐 이건 다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헌법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런 헌법가치에 입각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같다면 우리는 다 힘을 합쳐야 돼요. 방법론 따지지 말고 뭐 사소한 거 가지고서 시비하지 말고 대의 큰 뜻을 목표로 해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가야 이 좌파 정권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해서 졌어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똘똘 뭉쳐서 우리 장석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백승조 의원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자유한국당 정말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선봉에 설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저지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고 지도부를 믿고 신뢰하고 함께 가주시기만 하면 제가 반드시 내년 총선 승리로 여러분과 함께 정말 멋진 파티 하겠습니다. 승리 하겠습니다. 이기고 나서 승리 파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도 빠지면 다 오세요. 여러분 보니까 자신이 생깁니다. 요즘 저를 보는 분들에게 저를 보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대표님 힘내세요. 제가 말을 좀 살살하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아까도 저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제가 목소리 소리 막 이렇게 하죠. 그 지난번에 어느 하루는 장외 연설을 5번을 했어요. 그때 바로 딱 목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그 다음 토요일은 또 장애지도 해있고 또 망가지고 좀 다듬다가 또 망가지고 아직도 다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일 때 목을 써야 되니까 목을 아끼고 있는데 우리 담원 동지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대표님 힘내세요. 계속 얘기해요. 그 마음을 내가 제가 너무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른 뜻을 세우면 한 번도 물러서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당도 잘못된 정당은 해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대통령이 수사하지 말라고 해도 강정구 수사하다가 제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뜻을 정했으면 제가 물러나지 않아요.
구원치지 않아도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자유한국당 뭐 이런저런 소리 난다고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다 뜻이 같아요. 총선이 이겨야 된다. 뜻이 다 같아. 뭐 한두 분 나간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가 돼가지고 반드시 다음 총선 이길 수 있도록 구미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불꽃을 지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힘든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셔야 됩니다. 배신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갔다 오신 분들 오히려 더 따뜻하게 품어가지고 우리가 대통합의 큰 길로 함께 가서 반드시 총선 대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